생활이 예전처럼 힘들지만 않으시나 이런 것 저들이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한 번쯤 도전해본 직한 일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믿어 주십시오. 파이팅. 국방면 멸치를 생산하시는 처형님과 함께 섬 지역에서 나는 멸치를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홍소분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. 자기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 이걸 한번 온라인으로 팔아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도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해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새롭게 뭔가를 좀 시작한다는 거에 되게 좀 기대감이 크고요. 물론 이제 이전에 생활했던 것만큼 똑같은 어떤 수익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는 좀 유지하기 힘들 텐데.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런 내려와서 생활할 때 연고자가 없으면 같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.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걸 고려하시고 임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향후에는 레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게 마을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적인 그런 사업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우리 젊은 친구들 주저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바다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넓은 바다로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고 찾아오세요.